부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진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오라. 이리오라. 이리오. 네, 선생님. 이리오라. 네, 왔습니다. 나란 말씀이 공개해달라. 문자로 서로 사맛대 안녕하세요. 이런 전철 어린백신이 홀빼이셔도.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홀빼이셔도. 네, 선생님. 홀빼이셔도. 선생님. 요즘 세대간의 교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 기성세대 문화를 10대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세대간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우리 놀이문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전부터 했던 그 많은 놀이문화. 어? 재밌는 거 다 없어졌어 지금 놀이문화가. 어? 어디 갔어 이거? 어? 놀이문화 어디 갔어 이거? 그 놀이문화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내가 보여줄 거야. 네, 잘 봐. 우리의 네. 놀이문화야. 아! 가스 돈가스 밟고 넘어갔잖아. 돈가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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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펴야 된단 말이야. 아, 지금 내가 걸리고 와. 발바짝 가스 선생님 밟았잖아 내가. 아파, 선생님. 너 걸린 거야. 그거. 알았어요. 아우. 가위바위보 한번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기억나잖아 이거. 헌법 가위바위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진짜 똑바로 좀 하십시오. 이 양반. 너나 똑바로 해 자식아. 제가 뭐요. 남대문이 열려가지고. 어?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 진짜. 남대문 진짜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인사 잘한다. 기억나잖아 이것도 다. 그만하시고 어? 들어가서 얘기했어.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서. 아이 새끼! 너 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아이 그거! 선생님 역시 깨끼! 이거 아이 새끼! 에이 이게 기억나는데 너 어디 갔어 이거? 봐봐 이거! 뭐요 이거? 봐봐 여기 봐 이거. 이건 뭐? 어려게! 어려게! 어 그거? 선생님! 아도게! 선생님? 아딱딱 선생님! 선생님! 여색구! 기억나잖아! 알겠습니다. 안달 차고 이렇게 뒤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 놀이문화 말고 이번에는 오락문화 중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오락문화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락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 오락문화요. 예? 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렸던 우리의 오락문화가 어? 이 오락문화 어디 갔어 이거? 어? 오락문화 어디 갔어? 사라진 우리의 오락문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예. 우리의 오락문화야. 아! 동전에 구멍 내는 거 아니었어? 동전에 구멍 내는 게 기억나잖아. 책상에 껴가지고 동전 가운데 가턱 하려가지고 앞뒤로 계속 움직여 구멍이 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여기다 실려가지고 어? 구멍에다 따다다다 하면 계속 올라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끝나지 않았어. 이거 어디 갔어? 수식 어디 갔어? 수식에. 수식 기억나? 아빠 사이 와이퍼에 이거 빼가지고 어? 오라 그 동전에 넣어가지고 따다다다 하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따다다다. 감전도 되고 그래. 감전 왜 되고. 어디 갔어 이거 다 기억나잖아 이거. 아 그만. 어 차려. 아 이거 아 왜 때리는 진짜. 기억나잖아. 알았어 이거, 알았어. 하지마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거 진짜. 이성입니다. 이번엔 사라진 우리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 문화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게임 문화. 어? 전통 양반들만 있었던 그 게임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 맥이 끊겼어요.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게임 문화 다 어디 갔어 이거? 어, 사라진 우리의 게임 문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예. 잘 나가는 양반들만 했던 우리의 게임 문화야. 아~ 재밌어 어디 갔어 재밌어. 재밌어 기억나잖아 이거. 옛날에 이거 있으면 인기 최고였어. 마성전설 패 끼우고 했잖아 옛날에. 서커스 남극탕원 기억나잖아. 이거 있으면 친구들 집에 다 몰려고 그랬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이거 하고 그랬어 옛날에. 아, 이거 기억나잖아 그거. 뿐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옛날부터 정 문화가 많이 발달한 정... 나라야. 소통의 문화. 정 마음을 전해주고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 정 문화 어디 갔어? 정 문화요? PC통신 어디 갔어? PC통신 기억나잖아. 요즘 인터넷은 인터넷 떠냐? PC통신이 진정한 인터넷이야. 어? 파이트에 나온 우리 천리안. 옛날 달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나잖아. 아, 어? 그게 저... ATDT 0140. 모뎀 접속 소리 기억나잖아. 뭐라 전화하고 20만 원 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랬어. 팔도 세우고 진짜 이게 뭐야. 끝나지 않았어. 요즘은 게임이라고 해서 뭐 삐까뻔쩍하고 뭐 어? 이런 것만 좋아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뭐가 기억 나잖아 이거. 뭔데 이게? 당근의 땅 어디 갔어? 뭐야 이게? 당근의 땅 기억 나잖아. 이게 진정한 MMORPG야. 선생님, MMORPG 퀘스트하고 던전에 채팅해 번개 다 했어 이거. 이거 무슨 채팅이야 그래 채팅? 내가 채팅해서 기억 나잖아 이거.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저는 정 스타일 키 180. 그 여자가 그래 항상. 어? 뭐라고 그래? 또 뭐라고? 나는 고정 스타일. 스타일이야 스타일도 아니야 스타일. 이해영 그리고 만나 그럼 고 갔어 이거 어? 저 어디 갔어 이게 다 이게 다 고 아니야 이거 어디 갔어 알겠어, 다 이게 무슨 다 소리야 사줬어 한 명도 고 나온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사실 사진을 먼저 봐야 돼 사진을 아 고 이 씨를 계속 자꾸 꺼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를 반지 받겠지 않아서 뭐 무슨 소리 하신 거 진짜 어쨌든 뭐 아스케끼 아스케끼 왜 왔어 지금 어디 갔어 이거 알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그만 가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따닥이 따닥이 하지마 하지마 자자 아니 대신 뭐라고 누르기 아니 진짜 지금까지 위다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